테크본색. 안녕하십니까. 테크본색 MC 전하성입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는 4차 산업혁명이 거대한 화두로 등장했다면 올해는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서로 융합되면서 우리에게 더 큰 변화가 시작될 전망인데 그 변화를 주도할 2018년의 핵심 기술로 IoT 산물 인터넷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후에 전자제품의 95%의 산물 인터넷 기술이 탑재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는데요. 오늘 테크본색에서는 혁신적인 센서 제품으로 사물 인터넷 시대를 주도할 글로벌 스타트업을 모시고 가치 평가를 해볼 예정이고요. 지구의 미래를 바꿔줄 첨단 에너지 기술의 현재와 미래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시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IT를 더 쉽게, IT를 더 재미있게, IT를 더 깊숙이 하는 본격 테크 프로그램 테크본색. 지금부터 테크 세상의 진수를 만나보시죠. 테크본색만의 혁신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스타트업 히어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을 찾아서 가치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스타트업이 2018년 새 테크 세상의 히어로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함께 평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투자 전문가 지온 인베스트먼트의 엄철현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스타트업도 상당히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센서를 부착한 테크인데 오늘 평가 기준 말씀해 주시죠. 굉장히 고기술의 어떤 패치 기반의 센서를 실현하신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실제 정부의 어떤 각종 경연 대회에서 굉장히 우수한 또 대상을 기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실질적인 활용 분야에 있어서 커머셜에 어떻게 확장하실지를 좀 중점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아서 한국 시장, 한국의 IoT 시장을 선도할 스마트 센서 기업인데 또 글로벌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을 모셨는데요. 한국 법인의 대표이시죠. EGFH의 박지원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저가 스마트 센서를 개발을 해서 최근 열렸죠. 2017년 12월에 열렸던 K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에서 영예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셨고 또 벤처 창업 페스티벌에서도 1위를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작년에 2관왕을 하셨는데 이지프레시 어떤 회사입니까? 저희 이지프레시는 초저가 IoT 센서를 개발한 독일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프레시태그라고 부르고 있는 이 센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제조하는데 1센트도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회용 사물 인터넷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저희는 유럽에서 가장 큰 연구소 중에 하나인 율리 연구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6,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고요. 저희 코파운더인 슈니트커 박사와 야쿠첸코 박사가 뇌세포 센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도중에 이것을 식품 시장에 응용하고 접목시키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이 사실 해외 스타트업들을 국내로 데려다가 정착을 시키는 그런 사실 국가적인 프로젝트인데 1,000개의 스타트업이 지원을 했다 들었습니다. 그중 50개를 뽑았고 거기에서 1위를 한 기업이니까 기술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10원짜리 센서 시대를 사실은 열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10원짜리 센서 시대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열리는 것인지 기술 소개를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즈프레시의 핵심 기술은 프레시태그라고 불리는 초저가 센서입니다. 이 센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만들어지는 센서들과 같이 실리콘 베이스가 아닌 프린티드 일렉트로닉스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한 개의 프레시태그의 제조 비용을 1센트 이하로 삭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제품인지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프레시태그입니다. 그거를 뭐 일반 제품의 스티커형으로 붙이게 되면은 센서 역할과 NFC 통신을 다 수행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 NFC 센서에는 화학 센서와 물리 센서 그리고 디지털 ID 트래킹 기술까지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센서를 부착한 것들에 뭐 스마트폰을 이렇게 대면은 그 정보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까요? 이 센서를 NFC 리더기를 통해서 읽으면은 실시간 정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리더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도 있고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선반과 같은 NFC 리더 기능이 가지고 있는 리더기면은 가능합니다.
저희 센서 같은 경우에는 pH값 혹은 옥시즌 혹은 온도, 습도와 같은 것들을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센서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음식의 신선도 그리고 음식의 현재 실제 상태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회사별로 식품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다양한 종류의 제품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저희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센서들을 먼저 개발해 놓은 상태이고요. 시장 수요에 따라서 필요한 센서들을 추가적으로 탑재하거나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본 원전 사고 이후에 식품의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방사능 수치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도 탑재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방사능 상태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확장성이 있는 센서로 보입니다. 그럼 중간 평가를 해볼 시간입니다. 보니까 지금 하나의 작은 센서지만은 굉장히 큰 시장이 좀 예측이 되긴 하는데요. 중간 평가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100점 만점에 85점 드리고 싶습니다. 85점이요? 네. 사실 이게 와우 팩터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스티커 같은 작은 패치 같은 제품이 실질적으로 그런 센싱까지 적용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놀랐고요. 좀 더 많이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창업하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기술 개발은 7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시작을 한 거는 7년 전부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순수 펀드레이징과 레비뉴만으로 저희는 투자 없이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바이오텍 그리고 파마 회사인 머크 저머니와 전략적인 파트너 제휴를 하고 있고요. 세계 가장 큰 가스 회사인 린데 그룹과도 전략적인 파트너십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레시텍 센서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이제 축적되실 텐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어떠한 사업 모델을 또 발굴하시고 실제 진화하실 건지를 좀 말씀 주십시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B2B 체인에서 저희가 축적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윤 창출을 하거나 비용 절감을 했을 때만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B2B 체인에서 저희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은 이를테면 그레이 마켓을 트래킹을 한다든지 가품 구분이랄지 특히 제품이 박스 단위나 제조일 단위로 디지털화가 되는 게 아니라 개체 단위로 디지털화가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개체 단위로 디지털 재고 관리랄지 아니면 디지털화를 통해서 자동화된 가격 조정이랄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프레시에 대한 최종 기업 가치 평가를 해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뭐 독일 기업이야 지금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어려우니까 한국에 이 기술이 들어왔을 때 한국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한국 기업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시드 라운드, 뭐 시리즈 A 라운드 어떤 라운드로 평가하는 게 좋을까요? 독일 쪽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회사를 이제 막 법인 설립화한 단계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초기에 좀 자금적인 니즈, 특히 국내 영업에 있어서 사업을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주주분을 모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드 레벨에서 어떤 의미 있는 투자자를 모시는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네, 한국은 이제 시드 레벨 투자가 현재 적합하다고 보셨는데 기업 최종 가치 평가 얼마로 보십니까? 현재 시드 레벨 단계에서 특히 우리가 푸드 쪽에 특화된 뭐 전 대표님 같은 회사 또는 아니면 제약 쪽의 회사 그런 전략적인 투자자분들을 모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초기 투자자로서 밸류는 한 1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5억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뭐 창업을 법인 설립이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15억이면 너무 많이 했나요? 적절한 평가로 보이긴 합니다. 네, 박지원 대표 오늘 평가 들으신 소감 어떠십니까? 좋은 점수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또 독일에서 얀 대표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미래 이지프레시의 계획과 포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We want to stop the excessive food waste in the world. So around one third of all food is wasted, and we think that must be stopped. So we think with our technology, we can increase the transparency all across the food value chain and increase the customer experience, knowing where did your product come from, how fresh it is, and when it's about to expire. So our plan is to actually roll out this technology first in Korea, then US and Europe, and basically cover all products worldwide with that.
네, 앞으로 3월 인터넷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 시장을 정말 지배하는 그런 큰 기업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개척하는 놀라운 신기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비한 테크 사전, 에너지 고갈과 지구 온난화는 전 지구가 함께 당면한 문제죠. 이제 화석 연료를 대체할 미래 친환경 에너지의 개발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과제가 됐는데요. 오늘은 새해를 맞아 인류의 미래를 위해 개발 중인 첨단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놀라운 아이디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사람이 걷기만 해도 전기가 생겨나는 거리가 있다. 거짓말 같지만 실화입니다. 최근 영국 런던에 조성된 세계 최초의 스마트 거리, 그 비밀은 특수 바닥 타일입니다. 걸을 때 생기는 압력과 진동을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이 타일 덕분에 블록 한 장당 5와트의 전기가 생산되는데요. 만들어진 전기는 거리의 조명을 밝히고 배경음악을 들려주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특히 전용 앱을 깔면 자신이 만든 전기 생산량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이 기술을 개발한 영국 스타트업은 선수들이 뛰면 전기가 생산되는 축구장을 나이지리아에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버려진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이 혁신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최근에는 누구나 쉽게 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발전 중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가스불로 바꿔주는 기발한 아이디어 제품. 남은 음식물을 이 기기에 버리면 단 30초 만에 소화제에 박테리아가 유기물을 분해해서 바이오 가스로 만들어주는데요. 매일 3시간 동안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가스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뒷마당 등에 한번 설치하면 매일 무료로 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으니 환경도 살리고 에너지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가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떤 새로운 첨단 에너지가 등장하게 될까요? 빠르면 올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자동차 에어팟입니다. 놀랍게도 이 자동차는 휘발유도, 디젤도, 가스도 필요 없이 공기로만 움직이는데요. 연료 탱크에 압축 공기를 담아서 그 폭발적인 힘으로 강력한 회전력을 얻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압축 공기를 활용하면 최대 시속 80km에 최대 220km를 주행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전기차, 소도차를 넘어 친환경 자동차의 끝판왕이 될 압축 공기 자동차. 이 새로운 에너지가 거리를 질주할 날도 멀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가까운 미래는 석유를 대체할 첨단 에너지도 등장할 전망입니다. 독일의 대체 에너지 기업이 개발한 인공석유 블루크루드. 블루크루드는 수력, 풍력 등으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얻고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이 수소와 결합시켜 만들어집니다. 즉, 물과 공기로 만들어지는 친환경 대체 에너지인데요. 실제로 블루크루드를 디젤차에 넣어 실험한 결과 배출 오염물질이 혁신적으로 줄어들어서 친환경적인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2020년부터 공장을 가동해 연간 8,000톤의 블루크루드를 생산할 예정인데요. 자동차 기업 아우디도 블루크루드를 가공 정제한 E-디젤이라는 친환경 연료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면 자동차 에너지의 대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지구를 살리고 인류의 삶을 바꿔줄 친환경 첨단 에너지. 그 놀라운 미래상을 함께 상상해 보시죠. 세상을 바꾸는 놀랍고 신기한 기술. 다음 주에도 신기한 테크사전이 열어드리겠습니다.